터치는 안 돼. 터치도 되네. 와. 오케이네. 하늘색 진짜 이쁘게 나오네. 어, 예뻐. 여기 실제로도 이뻐. 와, 진짜네. 딱 이거다. 여기는 파리입니다. 파리에서 이제 김정기 작가님 회고전을 마치고 아직 전시는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행사는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고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되네? 보조 위. 위. 아, 이거는 소리가 나왔겠다. 아, 잘 먹었다. 아, 제 얘기 있었는데 뭐였지? 커피. 어. 커피 먹고 뽕피도? 뽕피도. 아, 커피가 커피 먹으면서 그림 좀 그리고 소화시키고. 오케이. 단 한 번도 프랑스 요리를 먹지 않았다. 5박 있는 동안 일식을 제일 많이 먹었어. 저녁은 조금 간단하게 먹자. 그래. 제일 많이 먹었어. 아. 케이준 치킨 샐러드 이런 거 없나? 저녁을 아니면 또 빵이랑 커피 먹어도 돼. 나는 카페를 그리고 싶은데 카페 앞에 카페 이렇게 카페 있으면... 앞에 카페가 있어야 되네. 알롱제 사유로 너무 위에 두지 말래. 진짜 이게, 위험한가 보다. 여기 또 모퉁이라서 쑥 하고 가져가나? 사이비스 하나 먹을까? 너 여기서 오믈렛 먹어봤어? 팬케이크? 여기 무슨 런치 메뉴 막 이런 게 있네. 아, 크레페라고? 크레페를 먹어볼래? 크레페에 누텔라. 사진 몇 개만 찍고 가자. 이게 사진을 막 누르다 보면요, 막 맘대로 찍다 보면은 자료, 그림 자료로 쓸만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직접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는 것만 고수를 했었는데 또 그리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건 진짜 이미 물감이 들어있는 거야? 어, 고체 물감이라고. 여기 물통이야. 아, 미쳤다. 이거 하나 살까? 야, 비싸네. 얼마? 15만. 이런 붓이 그 참 쉽죠, 그 아저씨가 하나. 어, 맞아. 이런 붓. 그 붓이. 이거 줄 뭔데? 설마 아니겠지? 뮤지엄, 관람객, 비지터, 티켓 있는 사람.
소화가 이제 되는 것 같아?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다. 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와가지고. 우와. 이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색칠을 한 거잖아. 그렇지? 비치는 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을 못 할 것 같긴 해. 비치는 걸 저걸 어떻게 생각해? 생각보다 쉬워. 생각을 바꾸면 속에 살이 있고 겉으로 보여 살이. 살을 계속 취하는 거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 같다고 나. 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야. 근데 형태 자체는 나도 이제 친구 만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약간 잘 보셨습니까? 보다가 갑자기 텐션이 확 떨어져가지고. 봤던 소감은 어떻습니까? 재밌다가 아쉬웠던 게 설치 미술이 이제 슬슬 이제 많이 나아졌으면은 다양하게 본다는 느낌을 가졌을 텐데 평면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보다 지루했습니다. 우리 다음 일정은 뭘까요? 피자. 라면 먹고 싶은데 우리 피디님이 되게 이것저것 먹어야 되는 또 스타일, 까다로운 스타일이라서 진짜 뭐가 더 맞는 건지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또 한국인들 뭐 많이 간다고 하는 뭐 피자집이 있다길래. 이거를 먼저 갑니다. 되게 길게 느껴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여행보다는 일로서 여기 와서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서 라면을 먹겠습니다. 뭐 여기선 안 먹은 것처럼. 오랜만에 여섯 번이나 먹었나? 못생기게 나온다. 너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지? 진짜 이렇게 둘 다 정체성 없게 생겼네. 진짜 왜, 아니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건 못생긴 게 아니고 좀 이상하게 생긴 거. 둘 다 이거 뭐 그냥.